본인이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재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쪽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빛이 날 수도 있는 상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백미엠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네, 23년 개묘년 23년 말띠분들 상반기 운세를 좀 볼게요. 약간 반반의 기람과 흉함이 좀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상반기는 극이 되면서도 또 합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학업적인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운기가 대체적으로 조금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맞지 않을까. 내가 지금 좀 내 목적지에 또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올해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상반기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. 하지만 이런 분들 속에서 본인이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재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쪽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빛이 날 수도 있는 상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조금 터덜터덜 뭔가가 자꾸 될똥될똥 하면서 안 된다 싶을 때는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거라서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날 것을 잘 속을 좀 안 드러낼 수도 있어요. 근데 주변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또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생들끼리 이런 것들을 잘 좀 융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좀 의논하고 가셨으면 상반기는 좀 그렇게 흘러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 생각에는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가지 않는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. 내 실력과 재능을 얼마든지 마음껏 발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노력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만 하는 해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중년층이나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 것을 지키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력만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아까 기람과 흉함이 같이 공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비껴가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또 주변에 사람들 간에 아까 제가 왜 자꾸 협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시기구설이 좀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기혼자분들 또 부부 이런 분들은 또 관계에 어떤 좀 다툼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협력해서 가세요. 협력해가지고 나쁠 거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단독적으로 뭔가를 혼자 이렇게 뭐 해보려고 끙끙 앓는다기보다는 그렇죠.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고 손을 내밀어라. 저는 손을 내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. 이게 상반기에 조금 일이 순조롭게 잘 안 흐른다 해서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.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만 노력을 더 하시면 되니까요. 네, 지금까지 백미엠에서 알아보았습니다.